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 진로우 그룹 타이슨 푸즈 범블.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증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가 부진했지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2% 하락했고요. S&P 500은 0.17% 상승했고 나스닥은 0.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4개가 상승했고 7개가 하락했는데요. IT가 1.0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0.16%, 소재가 0.14%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고요. 반면에 에너지는 1.5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틸리티가 0.72%, 필수 소비재가 0.4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은 0.19% 하락했고,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3.28%, 코스는 6.41%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한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던 대마초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장비 업체인 제브라 테크놀로지스가 9.97%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동종 업체인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그리고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식음료 업체인 크래프트 하인즈, 전자기기 설계 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그리고 보험 및 재보험 업체인 에버레스트 리 그룹이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의 상승세가 컸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산업의 생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양조 업체인 몰슨 코어스 베버리지가 9.1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 수영장 설비 유통 업체인 풀,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 푸즈, 자동차 부품 유통 업체인 오토존, 차량 부품 유통 업체인 오레일리 오토모티브, 차량 정비 업체인 어드밴스 오토 파츠, 데이터 센터 전문 리치인 에퀴닉스, 인적자원 소프트웨어 업체인 페이콤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헬리버튼이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 발표 후에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빅6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애플은 오늘 0.19% 하락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기술 공유가 없는 단순한 하청업체를 찾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사에 대해서 닛산과 르노 등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R, 증강현실 기기용 OLED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해서 TSMC와 협력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69% 상승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동사와 제휴한다고 발표했고요. 또한 최근에 소셜미디어 업체죠. 핀터레스트에 인수 제안을 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0.74% 하락했는데요.
명품 브랜드인 살바토로 페라가모와 함께 3명의 개인과 2개의 법인에 대해서 가짜 상품 판매 혐의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동사는 럭셔리 쇼핑 포털 서비스를 런칭해서 운영 중인데요. 품질에 대한 보증과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파벳은 0.12%, 페이스북은 0.54%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0.85%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테슬라는 특이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장마감 후에 애플은 0.16% 추가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2%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도 0.16% 하락했고요. 알파벳도 0.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0.08% 하락한 반면에 페이스북은 0.04% 반등하면서 마감 후 시장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바코드와 스캐너 등 전자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브라 테크놀로지스가 오늘 9.9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ZBRA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고 EPS는 25.3%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 역시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1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도 오늘 1.28% 상승했고요. 장마감 후에는 지브라 테크놀로지스의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양조업체인 몰슨 코어스 베버리지는 오늘 9.1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TAP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고요. EPS는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모든 수치가 전망치를 하회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의 지역 경제 봉쇄로 식당과 주점의 영업 제한이 결정적인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북미 지역의 매출이 0.8% 감소한 데 비해서 유럽 지역의 매출이 37.2%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브라운포맨이 0.56% 하락했고요.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0.22% 상승 반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정보 및 중개 플랫폼 업체입니다. 진로우 그룹이 오늘 16.8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ZG이고요. 52주 신고가를 또한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3% 감소했고 EPS는 흑자 전환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 중개 매출은 부진했지만 앱 방문자 수 증가로 인한 광고 매출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티그룹이 동사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30에서 $2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장마감 후에는 0.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품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육가공업체인 타이슨푸즈는 5.69%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TSN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지만 EPS는 16.9%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감소분에 대한 우려가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는 하락했고요.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크래프트하인즈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4.87% 주가가 상승했고
반면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켈러그는 1.91% 하락 마감했습니다. 타이슨 푸즈는 장마감 후에는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첫 상장한 업체입니다. 데이팅 플랫폼 업체인 범블이 오늘 63.51% 급등했습니다. 2014년 설립되어서 어저께 소개해드린 회사인데요. 매치그룹에 이어서 글로벌 데이팅 앱 2위 업체입니다. 여성 우선 서비스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공모가 $43로 오늘 첫 거래를 시작해서 오늘 63% 넘게 급등하면서 총 70억 달러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2.05% 추가 상승했고요. 오늘 매치그룹도 0.6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China Large Cap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XI이고요. 1.75%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52개의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로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04년 10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42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메이투안으로 중국 최대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이고요. 전체의 약 1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XI는 장마감 후에도 0.11%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Amplify Transformation Data Sharing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OK이고요. 오늘 4.4% 상승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역시 관련 ETF도 꾸준하게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5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8년 1월 Amplify가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7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로 약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블록은 1.95%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동성이 컸던 ETF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실 소개해드린 종목인데요. ETF 매니저스 그룹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MJ이고요. 24.6%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3개의 대마초 및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9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아프리아로 캐나다계 마리화나 활용한 제약업체입니다. 13.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최근 레딧 등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모이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마리화나 업종은 바이든 정부의 마리화나의 제도화, 법제화 등을 테마로 해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매도세가 월등히 나타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틸레이가 49.68% 급락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아도 35.8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캐노스 그로스 역시 22% 넘게 하락했고 그리고 또 한 개의 종목이죠. 오로라 캐나비스 역시 오늘 23.52%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MJ는 장마감 후에는 2.84% 반등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